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벽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레미야 10장 말씀은요, 우상이 갖는 그 허구성과 또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인간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그 우상이 갖고 있는 허구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타 종교를 우상 숭배자들로 보지요. 또는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무당이 굿하는 것, 뭐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우상에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산이나 계곡 다니다 보면 거기에 조금 좋은 바위가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래 묵은 나무가 있거나 혹은 동굴 등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산이나 나무나 돌이나 굴이나 짐승이 다 신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정령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종교, 무당의 굿, 정령사상, 이런 왜 시각적인 것들이 우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우상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신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고대 중근동에 드라빔이라는 신의 그 형상이 있었고요. 바알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이 다 형상화돼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신명기 5장이나 또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왜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허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우상이 어떤 허구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우상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즉 인간이 손기술로 만든 이 제작품은요, 신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그것은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아주 기초적인 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그 사물을 내가 경배해야 할, 내가 그것을 신으로 섬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를 가지고 다듬어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는 화를 주는 그런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허구일 뿐입니다. 또 두 번째 4절 말씀해 보면 우상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두면요. 그래서 이것을 신이라, 경배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요. 그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못과 장도리로 신을 한자리에 고정시켜 놓지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놓은 것,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자기가 넘어져도요,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앞에 와서 절하는 인간의 고민을 듣고 그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 형상이 어떻게 인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가서 다시 말씀하지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허구의 형상이 인간에게 화, 인간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참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즉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성령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가 성상을 숭배하죠. 또 뭐 그리스나 러시아 이런 데 가보면 동방정교회의 교인들이 이콘이라고 해요. 또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이콘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상이 됐든 이콘이 됐든 그것을 형상화해서 거기에 경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요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도 잘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합동측 교회나 고신측 교회 같은데 가보시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도 1990년대 중반부터 가급적이면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게 정말 좋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십자가를 건축할 때 걸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혹여라도 우상시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십자가를 없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정신의 흐르는
이 밑바탕에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게 재물, 명예, 권력, 학벌, 자식,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애를 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살면서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의 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해와 달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학식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이조차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나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셨고 또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혹여라도 더 의지하는 내 심령 속에 우상은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중요한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직의 직분, 봉사의 직분, 은사로서의 사명, 이 모든 직분과 은사와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내 심령을 불안하게 하는 지금 사는 자리에서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